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예요? 창세기 15장 예수는 그리스도. 절대 사탄 마귀 머리를 깨뜨리신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지 않으면요 마귀 손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어야만, 구원받아요. 구원받아요.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마귀 머리를 박살내면 순간순간 마귀에게 눌렸던 여러분들의 영들이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살고 있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어찌 보면 여러분 눈에는 정말 멋져 보일 수 있어. 맞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매일매일 신나는 일이 많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일들이 아주 많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은 이미 여러분들이 태어나지도 전에 하늘에서 내어 쫓겨난 자가 있어.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람들은 마귀 사탄이 있다는 걸 몰라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유튜브 구루터기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내어 쫓겨난 예뺄 온천을 깨는 자, 큰 용 사탄 마귀가 있다. 이걸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예배를 드려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우리 옛사랑교회의 유치부실에 앉아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고 듣고 영혼에 담는 하나님이 예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이게 날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입에서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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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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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구원이라는 단어를 아까 전도사님이 많이 사용했는데 구원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은 마귀 손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잘해야 돼. 어떻게? 영적 싸움하는 분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루터기들 한번 따라해보자. 구원은 마귀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 아! 마귀 자녀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구원이구나.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영혼에 담고 다시 한번 잘 말씀을 들어봐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죠?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야. 그런데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열매를 못 맺어요.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 그럼요. 당연히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달라붙어야 돼. 그런데 여기 봐봐. 어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전혀 행복하지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감사가 없어. 뭐라고 매일매일 쟁쟁거리며 거리냐면 빨리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 나는 빨리 열매를 맺고 싶단 말이에요. 에이, 왜 자꾸 열매를 안 맺는 거야? 이러고만 자꾸 소리 지르고 쟁쟁거리고 있어. 아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지금 당장 빨리 열매 맺어주세요 한다고 열매가 짱 하고 열리는 건 아니에요. 아니야, 시간이 지나야 돼요.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 절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걸 우리 부루터기들은 잘 알고 있죠? 네. 그래요. 그런데 맨날 지금 당장 열매 맺게 달라고 소리 지르고 몸부림치면서 시달리는 가지 좀 봐. 근데 이 시달리는 가지가 지금 누구에게 속고 있어요? 마귀. 마귀가 가져다주는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맨날 시달리는 거야. 나는 빨리 열매를 맺고 싶은데. 아, 그리고 맨날 무슨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나도 새처럼 하늘을 날아다니고 싶고, 나도 바닷속에 들어가서 헤엄치고 싶고, 나도 지렁이처럼 땅 위에 기어다니고 싶은데 답답하단 말이야. 이 세상은 얼마나 멋지고 좋고 신나는 일이 많은데 지금 이런 가지가 정상일까요? 이상한 거죠. 이건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지야. 자, 그런데 결국 여러분들 드디어 봐봐, 포도나무에 짠 하고 그냥 꽉 붙어있는 가지는요,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어.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건지 붙어있지 않는 건지 뭔가 어설프고 어정쩡하게 붙어있는 가지는 어떻게 돼요? 열매도 제대로 맺을 수가 없을 뿐더러 열매를 맺더라도 여러분들 다 썩은 열매만 맺게 되는 거야. 이런 열매를 맺으면 농부는 이 가지를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야, 그러면 어차피 그거 떨어지면. 그래요. 그래서 이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요, 아까도 여러분들 잠깐 보았던 것처럼 농부가 와서 그 가지를 가위로 쑥딱 하고 잘라버려서 버릴 수밖에 없어. 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돼? 어디에다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 포도나무에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돼요.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고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야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딱 붙어있지 못할까? 왜 그럴까? 누가 이 친구를 자꾸만 건드리고 속여요? 마귀가 있어서 그래. 자, 마귀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이 땅에
공허함과 혼동과 흑암으로 내어 쫓겨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원래 거짓말장이요 욕심장이다. 이걸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욕심장이요, 살인자요, 도둑놈인 이간질적인 마귀가 우리 사람을 거짓말로 속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마귀가 순식간에 우리 사람 속에 들어버린 거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 두 글자라 그러잖아. 그래, 원죄. 원죄.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생각도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삐뚤어진 생각을 마귀가 가져다 주니까요, 마음도 삐뚤어져요. 그러니까 마음도 삐뚤어지니까 말도 예쁜 말이 아니라 삐뚤어지는 말만 계속하게 돼요. 그래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의 몸을 누가 먹는다고? 마귀가 먹어. 근데 마귀가 우리의 몸을 갉아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요? 삐뚤어진 생각을 가져다 줘요. 이게 사탄 마귀가 매일매일 먹는 먹이에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이 삐뚤어진 생각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이 마귀에 묶여있는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창세기 3장 15절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머리를 꽉 박살내셨네. 야! 창세기 3장 15절 속에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라는 영적 싸움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에이, 그게 무슨 비밀이에요? 나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알고 있으면 안 돼. 그 알고 있는 걸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행동하지 말아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그래요. 행동해야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삐뚤어진, 생각을, 가져다주는 마귀 머리를 박살 내신 예수님은 참왕 그리스도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쟁쟁거리고 앙난거리고 삐지고 마음이 슬퍼지고 어두워지고 여러분들이 이상한 행동하는 게 바로 뭐냐? 삐뚤어진 생각을 가져다 준 마귀에게 여러분들이 탁 물려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삐뚤어진 생각을 가져다 주는 마귀에게 물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 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에 묶여있으면 반드시 마귀의 시간표 속에 찾아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에, 장악된 나에게, 찾아온 모든 저주를, 참 제사장,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없애버리는 거야. 지금 열도 나요.
기침이 나요. 목도 아파요. 배도 아파요. 온몸이 다 아파요. 지금 여러분들 몸이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내 몸에 감기의 질병으로 나를 괴롭히고 시달리게 하는 마귀야! 참 제사장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서 뽕뽕 묶여 떠나가라! 이걸 불러야 돼요. 아멘! 내 몸에 있는 모든 저주를 제사장 그리스도로 없애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서지자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함께 하는 것을 누려야 돼. 나는 매일매일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될 신분과 권세를 누릴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누리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영접해야 돼. 마귀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가 없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믿어지고 그 이름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영접하여,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나에게, 나에게 기쁨과,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는, 감사를 빼앗아가는 마귀야,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서, 내게서 꽁꽁 묶여, 꽁꽁 묶여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반드시 해야 돼. 나를 바꾸는, 나를 바꾸는 영적 싸움, 영적 싸움 나로 살게 하는, 나로 살게 하는 마귀 머리를, 마귀 머리를 받는, 받는 영적 싸움, 영적 싸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반드시 당당하고 멋지고 강한 영적 싸움의 군사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축구를 하고 놀이를 할 때도 여러분들 서로 규칙이 있어. 그 규칙을 따르지 않고 뭔가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경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반칙 쓰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친구는 봐봐. 마귀가 가져다 주는 삐뚤어진 생각을 갖고 지금 공을 잘 차야 되는데 공을 누구에게다 차고 있어? 다른 사람 얼굴에다가 공을 차고 있잖아. 뭔가 이러면 안 돼. 반칙을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정당당하게 경기해야 돼. 무엇으로?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 머리를 박살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로 통과하는 경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농부처럼 되라고 했어. 농부? 무슨 농부? 여러분 농부는 반드시 땅에 이 씨앗을 뿌리면 그 땅에 떨어진 씨앗이 나중에 쑥쑥 자라나서 좋은 열매를 거둘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농부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씨앗을 뿌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 마귀 머리를 박살내는 영적 싸움을 해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열매 가지처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오늘 해야 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바꾸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 혹시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미움이 있어. 그 미움을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가지고 살 거예요? 아니야. 삐뚤어진 생각 속에서 그 미움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는 마귀 머리를 박살내고 미움을 뽑아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 된 나에게. 삐뚤어진 생각으로. 삐뚤어진 생각으로. 찾아와서. 찾아와서. 미움을 갖게 하고. 미움을 갖게 하고.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어둡게 하는. 마귀야.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서. 내게서. 꽁꽁 묶여. 꽁꽁 묶여. 떠나가라. 떠나가라.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언제나 모든 문제 네. 삐뚤어진 생각을 가져다 주는 마귀야 가라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는 가장 멋진 퓨처 서밋이 되는 거예요. 미래에 누구도 여러분들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서밋이 되는 거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삐뚤어진 생각으로 살게 만드는 여러분 자신을 바꾸는 영적 싸움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는 미래의 가장 멋진 퓨처 서밋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니 감사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마귀에게 속는 삐뚤어진 생각을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